와인 냉장고나 자동차 시트 쿨러, 정수기 등에 쓰이는 소재가 바로 열전 소재인데요. 기존 열전 소재의 단점인 공기 중 취약성을 극복하고 인쇄 공정으로 쉽고 유연하게 휘어지는 새로운 열전 소재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열전 소재는 주변의 열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거나 반대로 전기 에너지로 온도를 낮추거나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체온으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면 웨어러블 기기에 자가 전원으로 쓸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열전 소재는 제조 공정이 까다롭고 값이 비싼 데다 안정성이 취약하고 유연하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지구의 아주 풍부한 원소인 인으로 만드는 흑린을 활용해 새로운 열전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흑린에 골드 나노 입자를 코팅을 하면서 산화 방지를 하게 되고 또 골드 입자로 인해서 전기 전도도가 많이 향상된 열전 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흑린 덩어리를 얇은 층의 판으로 떼어낸 뒤 표면에 금 나노 입자를 결합해 안정성을 높이고 전기 전도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겁니다. 특히 용액에 분산된 새로운 소재를 고무 기판 내 구멍에 떨어뜨리는 잉크젯 프린팅 공정으로 열전 소재를 아주 싼 값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새로운 소재는 전기 전도도가 기존 흑린보다 약 6만 배 높고 열전 특성도 아주 우수합니다. 금 나노 입자의 함량을 조절해 열전 특성을 용도에 맞게 제어할 수 있고 흑린 소재의 안정성 문제 등을 개선해 체온을 이용한 웨어러블 소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유연 전자 소재 쪽에 소자 쪽에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그러니까 신체에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전자 기구의 자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재료학 분야 최고 권위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스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